7년째 표류하고 있는 춘천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또다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행정타운에서 복합주거단지로 변경해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나서는 민간 사업자가 없습니다. 손원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춘천시가 행정타운을 조성하겠다며 시작한 학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32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했지만 땅깎이 공사를 하다 중단된 채 7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민간 공동 방식으로 복합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사업 계획을 바꾸고 최근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체가 한 곳도 없어 사업이 다시금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사업 신청 자격에 시공 능력이 최근 3년 평균 1,500억 원 이상인 업체로 제한했는데 이 기준이 너무 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에 대해 사업비가 1,0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사의 시공 능력이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희 사업비보다는 약간 상이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를 낸 사항입니다. 또 이번엔 사업자 선정에 실패했지만 도시개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춘천 도시공사의 부채 해결과 분양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내년 상반기에 다시 민간 사업자 선정 공모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레고랜드를 비롯해 의암호 로프웨이와 컨벤션 호텔, 소양강 스카이워크 등의 사업이 본격화되면 민간 사업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춘천시의 기대처럼 풀려나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